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원법학 입문을 강의하게 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오동석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인류세 시대의 헌법학의 한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제 그러면 인류세 시대의 헌법학의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헌법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헌법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대 헌법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인권을 보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고 또 그것이 국민국가 단위에서의 주권을 바탕으로 헌법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상대적인 진보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 또한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빛과 그림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빛이라고 한다면 이제 과거의 신문상의 특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가 권력이 존재하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문화도 발전하게 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그림자로서는 돈 없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자유방임의 현실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은 점, 또 여성에 대해서는 차별이 유지가 되었다는 점이 이제 그림자이고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결과 현대헌법은 그런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에게 단결권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본가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현대헌법의 과제로 대두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반영해서 사회주의 헌법이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것을 수정한 헌법 체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헌법은 자유권 이외에도 사회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국가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연권 사상이 부활했다라든지 아니면 주권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국제인권법이 발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헌법도 이제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기후 위기로 상징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겠고요. 또 핵무기에 의해서 인류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받는 일들은 여전히 있게 되고요. 전쟁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들에 의해서 지구의 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이윤축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본은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데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노동자들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라든지 아니면 한 나라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경을 넘어서서 인류의 세계사적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문화적, 종교적 갈등에 의한 테러라든지 전쟁 또한 우리의 현재의 어떤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인류가 내지는 지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 내지는 생존 가능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게 되면 지금의 현재 세대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또는 삶의 조건들을 이후에 오는 세대들이 그대로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또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로가 배출이 되고 탄소를 향유하는 것에 있어서의 세대 간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해지는 것인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어 부담해야 될 부분으로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는 뭐 계급, 계층에 따라서 불평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겠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는 지역이나 국가별로 다르게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을 통해서 기후나 지구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이제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구적 관점 내지는 지구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로서 또한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세먼지는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웃 나라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는지 물론 이제 부정적인 효과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지만 기후 위기의 문제는 사실은 워낙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이제 판단되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새로운 헌법 체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아니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헌법 규범, 법 규범이 존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헌법 이름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인류세 시기에 지구의 위기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요. 인류세라고 하는 개념은 크리천이라는 사람이 이제 2000년에 주창한 개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인간이 지구에 가한 엄청난 해악으로 인해서 생태 위기를 초래한 지질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적으로 여러 가지 세대를 상당히 길게 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만큼 인간의 영향이 지질 시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구 생태계의 위기 또는 그걸 통한 이제 인류 자체의 이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개념의 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현재 헌법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지구 내지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또 특히 이제 인류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지구 헌법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우리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보편적인 또는 추상적인 인류 전체로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류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생겨난 문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른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주로 이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특히 유럽에서 초래했었던 여러 가지 탄소 배출 등등으로 인한 원인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그동안에 했던 사회의 운영이라든가 국제적인 정치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성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주의적 관점, 페미니스트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류세라고 하는 지구의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지질학적 시대의 의미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을 두고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또 해법을 논의하려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관점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 헌법, 현대 헌법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헌법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류세 시대에 이런 이제 헌법학의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류세 시대의 지구의 위기가 어떤 식으로 현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는 산불인 거죠. 어떤 여러 가지 마찰력에 의해서 인간의 실수에 의하지 않고서도 산불이 대량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통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흰색의 눈으로 뒤덮인 그 알프스 산맥이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눈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또 지구의 전반적인 삶의 터전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류가 가장 편의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물질 내지는 소재로서의 플라스틱이 이것이 금방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버리는 폐기물들이 쌓여가고 있고 태평양에는 큰 섬을 이룰 정도의 그런 그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대한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의 예로서 사과의 미래 재배지의 변동에 대한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예를 들면 열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식량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라든지 또는 뭐 쌀이라든가 이런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농산물들의 재배적인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재배 면적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후위기의 다양한 현상 중에 그 중에 이제 몇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우리의 생존에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뭔가 근본적인 개혁 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했습니다. 토마스 베리라고 하는 이제 지구 법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주창한 신부님이시면서 학자인데요. 현재 인류가 도달하는 곳은 이제 쓰레기 세계이다. 그리고 제임스 러브록이라는 또 사람은 이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 내지는 생존에 적대적인 이런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을 했었고요. 또 코막 컬리넌이라든지 클라우스 보셀만처럼 지구법학을 얘기하는 사람들 모두가 현재의 어떤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의 의미는 법학 역시도 뭔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고 어떤 규범이 필요한 것이며 또 어떤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시야의 확장일 것입니다. 아까 근대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헌법의 관점의 범주는 국민국가 단위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이라든지 미세먼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은 한 나라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가 간의 협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그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는 이런 그 지구 전체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카메라가 비추는 것처럼 줌 아웃을 통해서 지구 생태계 전체를 놓고 우리가 헌법학적인 논의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가장 생태계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최상위의 포식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근데 그러한 체제를 좀 더 생태학적으로 그래서 다른 인간 이외의 존재와들도 함께 어우러져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은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실이 그렇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현실은 여전히 그런 피라미드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하층에 있는 생태계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존재 자체도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문제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어우러져 관계를 맺고 있는 지구 생태계에 있는 인간 아닌 존재들의 문제 까지도 우리가 헌법적인 논의의 장으로 또는 법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류사의 시기에 있어서 이른바 지구 헌법학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의 과제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이제 근대 헌법에서는 신분상의 불평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제 형식적인 평등을 지향함으로써 해결책을 마련해 왔고 또 현대에 있어서는 이제 근대 헌법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또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지속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보면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소를 도입한다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도입한다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제도적 개선을 취해왔던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류세 시기에 헌법에 있어서는 어떤 인간의 사회를 넘어서서 그리고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자본주의냐 사회주의 체제냐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법학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지구법학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라는 존재 공동체의 구성 부분임을 인정하고 인간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인류만이 아니라 인류를 비롯한 다른 존재들에 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규범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법은 아직은 아니지만 법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체제를 더 넘어서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바이오크러시라고 하는, 물론 이제 토마스 벨이라는 사람의 관점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담은 이런 지구 헌법 체제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구 헌법학을 이야기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